얘네 또 저 지붕 올라간 거 아니야?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뭘 저렇게 봤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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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개리가 좀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뭐라고? 아, 굉장히 또 급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종우야, 아 진짜? 너가 재산을 공격하라 그랬지? 내가 재산을 공격하라 그랬지? 아니 뭐야 너 하여튼 두고 봐 너. 그치? 그 재석이가 왜 자기를 뗐냐 그러니까 또 내가 듣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였나 잘했어요. 싶은 거야. 잘했어요. 아니 잘한 거예요. 저기 구덩이에 뭐가 아까 얘네 세 명이서 계속 나를 본척만척하고 파고 있는 거야. 땅이 완전 푹 파였어. 뭘 파갔어. 그러니까 뭔가 가져갔다니까. 여기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금을 가져갔나? 내 금. 어? 어? 내 금. 알았어. 어? 연합. 형! 아 형님! 연합!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황을 우리가 범위를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쪽 범위를 먼저 잡는 게 그러니까. 왜냐? 범위 지금 미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저쪽 팀이 그걸 해결하면 뭐 형이나 우리나 다 끝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가 이겨야지. 이 상황에서 무조건 범위부터 잡읍시다. 오케이. 형, 협력 수사. 무조건 형. 왜냐면 형님. 전문 용어로 공조 수사라고 하죠. 공조 수사 형님. 우리가 지금 공조 수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 공조 수사.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저쪽 팀은 쾌재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무조건 가서 어? 일단 무조건 오케이. 진짜 무조건? 일단 저 둘을 어떻게 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오빠 그러자.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안 하는 진짜 우리가 정말로 공조수사 이거 봐 아니 이게 안 좋게 됐어. 아니야 우리 게임 안 좋잖아요. 우리 2kg 그래서 나 형 잘했어. 자 오케이? 오케이 뭐였어? 야 다 뜯어봐. 야 야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자. 광수야 여기 우리 목숨을 걸자. 형 좀 해봐요. 나는 모양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 81번 이거 아니야. 82번 83번 84번 형 우리 군지까지 묻었다가 지금 겨우겨우 살아난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적에 사는 애들이에요. 85번 야 아니야 광수야 형 우리가 진짜 89야 89 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야 빨리 제발 빨리 냄새가 나는구나 여기 있어! 안 돼! 왜 그러셨어요? 안 돼! 왜 그러셨냐고! 제가 갑자기 왜 그러셨냐고! 아니
오해야, 오해. 아니, 뭐가 오해야, 오해. 형이. 뭐가 오해야. 아니, 등이 너무 왔어. 형이! 아니, 등.